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유튜브에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영상이 제가 만삭으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출산하러 가는 영상이었는데요. 1월 중순에 아이를 낳고 두달 정도 한국에서 육아를 하다가 지난 3월 14일에 한 2주 정도 됐어요. 영국으로 돌아왔고요. 그러는 사이에 제 유튜브 구독자분 수가 벌써 100을 넘었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육아하느라고 잘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는 조금 요령이 생겨서 비디오를 하나, 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댓글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제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영국의 부동산, 특히 런던 부동산, 경제 이야기, 영국 생활, 이런 것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댓글로 어떤 비디오 보고 싶으신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비디오를 촬영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크레딧 스코어, 즉 신용 점수를 올리는 법 그리고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비디오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짧게 짧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세 가지 웹사이트에서 신용도를 무료로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엑스페리아, 클리어 스코어 그리고 크레딧 카르마, 이렇게 세 가지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앱을 다운받으면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꼭 앱을 다운받으시고, 신용 점수가 얼마인지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거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신용도 확인하고 싶으실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살때 진짜 거의 매일매일 들어간 것 같은데, 보통 신용도는 한 6주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용 점수를 올리는 방법 네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인데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매달 갚아 나가는 것이에요. 신용카드를 만들려면 현재 얼마를 버는지, 지금 직장 고용 상태가 어떤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학생이신 경우에는 이 방법이 얼마나 유용한지는 모르겠어요. 스토어 카드나 아니면 이렇게 달달이 내는 그런 작은 대출 같은 것도 신용도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신용카드로 옮기셔서 신용카드로 쓰시고 한 번에 갚으면 쭉쭉 신용도가 올라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집을 렌트하시는 경우에 집 렌트로 신용도를 올리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사실 몇 년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크레딧 레더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랜드로드의 정보 그리고 나의 정보, 내 월세가 얼마가 나가는지, 매달 며칠에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 매달 렌트가 빠져나갈 때마다 신용 점수가 점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비슷하게 공과금 같은 거 빼먹지 마시고 꼬박꼬박 내시면 신용 점수에 이득이 돼요. 세 번째는 주거래 은행을 만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로이드뱅크와 한 10년 정도 거래를 해왔고, 제가 처음 만든 뱅크 계좌가 로이드뱅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용도 점수를 많이 확보를 할수 있었어요.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랑 조인트 어카운트가 있으면 당연히 제 신용도에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만약에 신용도가 좋다, 그러면은 꼭 조인트 어카운트 만드시고요. 만약에 파트너 신용도 점수가 잘, 별로다, 그러면은 조인트 어카운트는 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신용카드의 한도를 늘리는 거예요. 계속 잘 갚아 나가면 은행에서 그냥 자동으로 올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연락을 해서 한 번씩 올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신용카드의 총 한도의 40%를 넘지 않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가 있는데 카드의 총 한도가 £10,000이에요. 그러면은 4,000파운드까지 쓰시는 게 좋은 신용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만약에 4,000파운드가 넘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그 다음 달에 바로바로 갚아 나가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저도 실수를 했던 건데 이것저것 계좌를 오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 은행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은행 계좌를 우리 은행으로 옮기면 100파운드를 주겠다 이런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신용도에 영향을 줄 모르고 그냥 막 여러 개를 만들었거든요. 한국은 이런 게 별로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좌를 많이 만들지 하면서 제 신용도가 점수가 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드 크레딧 체크를 되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스토어 카드를 만들거나 하는 경우에는 모두 하드 크레딧 체크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소프트 크레딧 체크, 우리가 하는 소프트 크레딧 체크랑은 달라서 신용도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 세 번째, 아까 전에 짧게 얘기했듯이 조인트 뱅크 어카운트가 있으면 그 조인트 뱅크 어카운트 홀더의 신용도가 나의 신용 점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만약에 파트너의 신용 점수가 좋지 않다 그러면 묶여있는 은행을 그냥 없애는 게 그게 신용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투표를 할 수 있다면 투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신용 점수는 나의 이름이 얼마나 퍼블릭에 오르내리느냐, 얼마나 퍼블릭 레코드에서 찾을 수 있느냐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투표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벌써 8분이 넘어가네요. 이제 정리 요약을 하자면 은행 계좌를 자꾸 만들지 마시고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신용카드를 쓰시고 바로 갚아 나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클라르나는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투표를 하실 수 있으면 꼭 투표를 하시고요. 월세를 내고 있으시다면 크레딧 레더를 이용해서 신용도를 계속 올려주세요. Pay as you go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쓰고 나서 돈을 내는 그런 계약을 하셔도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밑에다가 여러 링크들을 올려놓을게요. 그 링크들 참고하셔서 꼭 신용도 올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녕!